이지은 대표가 포착하신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5월 화장품 수출이 1년 전보다 11%, 한 달 전보다는 3% 성장하며 4월에 이어 역대 최고 수출액을 새롭게 썼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서인데요.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을 가진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익 증가 사이클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우리 시장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박스권에 꽉 갇혀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업종,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 화장품 관련 주들입니다. 자,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쨌든 화장품 주들은 개인들은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외국인 수급이 또 한 번 들어오면 또 한 번씩 점프업하고 네. 이런 패턴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네. 이제 대장 주격으로 갔었던 종목들이 지금도 조정이 깊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일 발표된 화장품 수출 데이터 6월 1일부터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보다 미국이 비중이 확 커진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네네.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잘 열려 있고 열려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수출 부진이 제 비준의 여전 중국향이 워낙 좀 수출이 안 좋다 보니까 역전이 주요 원인이라고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넘어선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27일에는 이제 아마존에서 K-뷰티가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좀 지원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큰 박람회를 유치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화장품 단독으로 이런 설명회가 열리는 건 또 최초이기 때문에 그만큼 K-뷰티 화장품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아마존에서도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이제 미국 쪽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널리 봤을 때 다른 나라들까지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주요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중국 쪽 2014년, 15년 중국 쪽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음식료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쪽 관련돼서 랠리가 주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출 쪽에 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뒷받침해서 우리가 좀 아 진짜 이제는 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으로 확장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 특히 미국 쪽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소비재에 대한 부분이 미국,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지만 네. 관심도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K-POP, 뭐 이런 드라마, K-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한류 열풍이 있었지만 그때랑은 또 다르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크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들이 주로 자리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백인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인구 구조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화장을 많이 하는 인구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서 이런 색조라든지 그리고 얼굴 톤을 밝히고 하는 이런 인구들의 구조 변화도 이제 우리 K-뷰티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에 침투하는 침투율이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의 특성을 네네. 가지고 있는데 온라인몰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K-뷰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세를 꽤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과연 보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많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계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시장이 아직도 개화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너무나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네.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 대한 성장성과 우리가 지금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가격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저는 아, 그때도 좀 저렴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네,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약간은 고가권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뭐 불확실성하다. 그리고 시장이 좀 어지럽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여전히 네.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미국이나 이 다변화된 수출 판로가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 기대감을 한번 뭐 오르긴 했지만 또 다시 미국이나 다른 수출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중국 부스터까지 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화장품들이 레벨업 될 수 있을까요? 더 좋죠. 더 좋고 지금은 이제 물론 화장품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중국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 기초 그리고 색조 봤을 때 중국 대비해서 다른 나라가 우리가 예전에는 중국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3배 그리고 이제 색조 같은 경우에는 7배가 더 시장이 커요. 미국이. 근데 미국도 지금 잘 잡고 있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예전에 우리나라 관련된 화장품들은 결국에는 중국이 잘 됐을 때 잘 나가는 그쵸.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중국향 매출이 많이 잡히는 쪽인데 그쪽도 지금 미국향이나 이쪽으로 고개를 많이 돌리기는 했지만 중국 쪽이 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올리면 주가도 뭐 실적도 개선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화장품주들 한 번 더 레벨업 네. 기대해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화장품들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봐야겠죠. 조금 쉬어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패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인 화장품주들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체크를 해보시죠.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꾸준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찍히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코스맥스가 15개가 나왔고요. 클리오가 8개, 아모레퍼시픽이 5개의 증권가의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메리츠 증권은 이 세 기업의 목표 주가를 나란히 올려 잡았다는 것도 특징적이었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내년 화장품 수출 금액이 올해보다 20%가량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우선 코스맥스에 대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클리오는 5만 7천 원, 아모레퍼시픽은 23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보다 현저하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다양한 국가로서의 판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우선 미국과 일본, 중국에 신규 법인장을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데 북미, 중국 그리고 아시아 타 국가들의 여러 판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아모레퍼시픽과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5%가량의 오름세가 나왔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고객사를 시작으로 중동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뭐 케냐라든가 우간다 등 아프리카의 그 고객사 확보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고요. 흑인에게 잘 맞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개발하면서 K-뷰티를 또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전일 1%가량 하락했고 5일 차트로 보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1년 사이에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고요.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V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올해 들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의 흐름 봤는데 대형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잘 가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소형주에 올라탈지 아니면 쉬고 있는 대형주를 골라봐야 될지 이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전 일단 첫 번째로는 VT라는 종목을 가는 만에 올라타십니다. 네, 일단은 리들샷의 매출이 진짜 놀랍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3년의 연 매출액이 411억 원이었는데요. 1분기 매출액만 36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조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갔는데 네. 여성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리들샷 사고 싶은데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다. 그러게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역시도 항상 갈 때마다 체크를 해보는데 단 한 번도 물건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좀 가격을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는데 플렉스 하셨군요. 네, 근데 진짜 저도 써보는 제품이지만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큐텐, 뭐 돈키호테 이런 곳에서 인기도가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내수 쪽에서는 괜찮냐 계속해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좀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VT 같은 경우에 리들샷이 뭐 100샷, 300샷, 700샷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를 통해서 매출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계별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세워서 네. 이제 한번 쓰면 좀 끊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로 잘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온라인 매출도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올리브영에서 리들샷 같은 경우에는 전점에 나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리브영이 그럼 해외 시장에 갔을 때 얼마나 더 잘 팔릴까라는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4월 달에 올리브영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화장품 많이 샀나라고 봤을 때 VT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근데 해외 쪽에 또 올리브영이 입점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미국 쪽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미국 쪽에서도 반응이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VT는 일본과 한국 위주로의 가격이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 때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보다 하반기 가서는 더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을 통해서 더 주가도 상승세가 다시 한번 또 달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VT는 미국 시장까지의 그런 공격적인 네. 좀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VT의 뭐 리들샷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올해 초만 해도 리들샷 잘 팔린다 할 때 뭐 어디까지 주가 가겠어 이랬는데 뭐 쉬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지금 또 쉴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볼 찬스 알려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거 보세요? 네, 일단은 선크림 관련된 제품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잉그루드랩이라는 종목을 잉그루드랩도 잘 가고 있는데 네,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모회사는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해서 네. 또 역시나도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공장을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일반 의약품, 뭐 선크림이나 이런 쪽을 맡고 있고요. 또 국내 쪽에서는 인디 브랜드에 대한 ODM을 좀 담당을 해서 잘 이제 진행이 되는 기업이고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선크림 시장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어이구. 네. 선크림 시장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 선크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세가 좀 무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FDA에서도 피부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선케어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6억 달러를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최근에 인디 브랜드도 선크림 제품 예전에는 고가 브랜드 라인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인디 브랜드들도 선크림 라인에 좀 뛰어들었고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ODM 업체인 잉그루드랩이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 제품에 대해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 이쪽 일반 의약품에 대한 제조 허가 승인에 이어서 일반 의약품 제품 제조에 특허된 레퍼런스를 또 보유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크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파일링, 제품에 대한 파일링을 100개 정도를 완료를 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한 개가 잘 팔린다, 한 제품이 잘 터졌다라고 한다면 네. 그 제품을 통해서 연간 매출 규모가 8억에서 1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크림 시장에 대한 확장세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그루드랩까지 화장품 좀 봤는데 저희가 앞서서 뭐 조금 전에 경보가 막 울리고 네.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경보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스마트폰에서 경보가 울려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북 부안 남남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쪽 전북 쪽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아직은 뭐 집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지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지진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확인을 해보시고 뭐 전북이나 이쪽에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함께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김대준 대표님도 화장품 관련 네. 종목을 하나 좀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네. 거 보실 거예요? 펌텍코리아고요. 펌텍코리아. 네, 저는 화장품 관련의 현재 위치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not bad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네.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앞배드.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 관련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우리 궁금하죠? 그러게요. 잘 가는 걸 사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형주를 사야 될지. 그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반도체를 살 때는 삼성냐 하이닉스냐 아니면 소부장이냐. 2차전지 살 때는 셀 사냐 아니면 양극재 음극재 사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네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출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모든 종목을 판단할 때 그 완성품 업체가 있고요. 완성품 업체를 서포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이 가장 가지 않습니까? 뭐 농심이라든가 최근에 삼양식품이나 종목 그렇죠. 등등등이 많이 갑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 있는 종목인데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율촌화학이요? 율촌화학이 이제 그 음식료 업종, 라면 스프 봉지라든가 라면 봉지라든가 과자 케이스라든가 이 모든 그 포장지를 포장지.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비슷한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을 납품하는, 그러니까 주정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병뚜껑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 흐름을 볼 때 반도체 소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 화장품 용기. 네, 왜냐하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소부장이 주가가 먼저 시작했다가 오랫동안 주가가 빠르게 움직임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화장품 업종의 전체적인 산업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업계의 소부장이라고 하시는 펌프테코일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 펌프 제품 있죠. 네네. 눌러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눌러 쓰는 이러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펌프테코일의 PBR이 1.8입니다. 네. 그런데 화장품 업종의 전반의 PBR 기준은 4나 5, 낮아야 3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기준에서의 상황이 맞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낫배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네. 좋아요. 더 갈 겁니다. 그런데 조정받고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업종에 대한 전략적인 진입 시점에 대한 판단 지점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펌프테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0원대이죠. 네. 제가 볼 때는 32,500원 정도 선까지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신 뒤에 접근하는 진입하는 형태로의 목표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일단 내려왔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고점 36,000원까지 또 노려볼 수 있다. 지금 사서 36,000원 노려보는 것보다도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펌프테코리아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화장품 용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도 한번 지켜보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아가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관련주 체크해 봤고요.